재밌는 것을 만들어낼지 궁금한데 말이지. 우와, 우리 친구가 지금 선물을 들고 있는 것 같아. 하트 모양의 선물이네. 우리 친구들도 선물을 받아본 적 있니? 뚝딱이도 친구들이 선물을 주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또 뚝딱이가 엄마 아빠한테도 선물을 드리니까 엄청 행복해하는 걸 볼 수 있었어. 자, 오늘 보니까 저 선물이 마치 하트 모양의 마음같이 생겼네. 오,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꼭꼭꼭꼭 담아서 멋지게 선물을 해줄 건데 어떻게 선물하면 좋을까? 또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 선물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 자, 그렇다면 말이지. 아하! 오늘은 사랑을 담은 선물을 만들러 뚝딱! 우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통이 나온 것 같아. 응? 마음 모아? 통통! 아, 그렇구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멋진 선물. 바로 마음 저금통이야.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담을 하트 스티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 동전을 넣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득 채워보래. 맞아 맞아. 선물을 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어떤 걸 살지 또 무엇을 살지 생각도 담아야 돼. 아, 그래서 짜잔! 뒤에 동전을 하나하나 모을 수 있는 이 구멍이 있고, 어? 이 뒤에는 뭐지? 아, 나중에 이 통이 가득 채워지면 이 동전을 빼서 우리가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뿅 하고 막을 수 있다고. 자, 마음 모아 통통. 마음을 담아서 차곡차곡차곡차곡 모은 돈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여러 공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전달해 줄 거라고. 자, 그러려면 이곳에 예쁜 내 마음을 담아봐야겠지? 자, 좋았어. 이제부터 예쁜 하트 스티커로 멋지게 꾸며줘보자. 여기 마음모아 통통 이 친구들 같고 보니까 하늘 향해 손을 뻗치고 있어. 야, 하트 스티커 붙이니까 정말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솟아나는 것 같아. 우와. 짜잔!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았어. 그런데 여기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옆에도 지금 친구가 동생에게 하트 풍선을 불어주는 모습이 있고 또 여기에는 친구끼리 사랑을 나누어주고 건네주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가득해. 여기에도 멋지게 우리 스티커를 붙여볼까? 뿅. 어? 여기에는 하트가 3개니까 이 하트는 내가 색칠을 해볼 거야. 이렇게 멋지게 하트 모양의 풍선이 완성되었어.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다가 옷이나 머리에도 예쁘게 색칠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한테도 멋지게 색칠해볼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스티커는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어디다가도 붙여도 돼. 그리고 뚝딱이는 말이지, 이렇게 하얗게 비어있는 곳에 이젠 뚝딱이가 어떤 것을 선물하고 싶은지 또 어려운 친구 또 도움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무엇을 선물하고 싶은지 여기다가 그려볼 거야. 자, 그려서 어디다가 붙일 거냐고? 뒤에다가 붙일 거지롱.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색연필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색연필을 선물해줘야지. 추운 곳에 옷을 입지 못하고 덜덜덜 떠는 친구들한테 예쁜 옷도 선물해줄 거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예쁜 꽃을 선물해줄 거야. 꽃도 선물해줄 거야. 자, 이렇게 뚝딱이가 선물하고 싶은 것도 그렸어. 여기에 뒤에다가 한번 뚝딱이가 붙여볼게. 짜잔. 짜잔! 지금 또 뚝딱이는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동전을 차곡차곡 모을 거야. 내 마음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면 또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선물이 되겠지?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멋지게 내 마음을 하나하나하나 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행복한 선물을 줄 재미있는 생각을 해봐. 자, 여기에 내 마음도 보여.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담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음을 모아서 통통 선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메이커의 세계 꼭 빠져보자고. 다음에 만나. 뚝딱. 잠깐!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